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민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고려가란 전쟁 32화까지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최종화가 끝났죠. 32화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서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너무나 아쉬웠던 결말이 아닌가 그래서였습니다. 제가 노량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지만 리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이죠. 아쉬움이 있는 노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리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가란 전쟁도 리뷰를 할까 말까 했지만 지금까지 리뷰한 게 아까워서라도 최종화까지 마무리를 짓자 이런 마음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쉬웠던 최종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었는데요. 좋은 점은 전투 중간중간에 이제 몽골어가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몽골어가 계속 많이 나왔죠. 이게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후반부에 갈수록 몽골어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민들레가 말에 짓밟히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좋았죠. 뭔가 우리 민들레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국민을 뜻하는 것 같죠. 걸 안에 말발굽에 짓밟히는 우리 힘없는 민들레 서민들, 고려 백성들 이런 느낌인데 또 민들레는 어떻습니까? 짓밟혀도 꿋꿋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의무부여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1화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민들레 장면이 굉장히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투가 끝나고 숟가락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았죠. 약간 슬프면서 좋았습니다. 이 숟가락을 그 검차에 꽂아놨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 사는 건다 똑같아. 전쟁인 건 뭐건 밥은 먹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숟가락이 있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우프면서도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이 강강찬 장군의 귀주 대첩이 강강찬 장군만의 승리가 아니라 검차, 기병, 중각기병, 백성들, 보병들 모두가 노력을 해서 그 노력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장면들이 모여서 나중에 귀주대첩으로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차곡차곡 이어지는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최수종님의 연기가 굉장히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역시 마무리는 아쉽 끝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부에는 양규 장군이 굉장히 멋있게 나왔다면 후반부에는 최수종 강강찬 역이 굉장히 멋지게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멋지게 나왔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려가란전쟁 하면 당연히 귀주대첩이고 귀주대첩 하면 강강찬 장군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영상의 32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 고려가란전쟁의 최종 주인공은 현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현종을 위해서 이 사극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려가란 전쟁 현종 편이라고 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근찬이라는 장군은 육전이죠. 이순신 장군이 수전이라면 이 육전에 굉장한 대첩, 승리를 이끈 장군을 너무나 묘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귀주 대첩을 장대하게 그릴 수 없었다면 이 최수종 강강찬 역을 조금 더 서사를 많이 부여해서 장군의 역할을 좀더 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거든요. 물론 제작자나 창작하는 그 사람의 감독의 입장에서는 현종의 역할에 좀더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종도 재발견된 것이 저는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고려가란 전쟁이라는 전쟁이 붙은 사극이 승리를 그러니까 멋지게 장식을 했어야 했다면 바로 강강찬 역을 좀더 멋있게
이 순진 장군만큼이나 그려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된다면 이순신 장군처럼 좀더 멋지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전반부 양규, 후반부 최수종, 강강찬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용두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표창이 위로 올라가면서 고려군이 승리했다 이러면서 비가 내리면서 끝나게 되는데 굉장히 그 부분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용두삼이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로 끝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있었다면 사생아였던 이 사생아이자 고아였던 이 현종이 모든 개인의 극복을 하고서 왕이 되어가지고 또 국난을 현명하게 타개를 했던 현종의 이야기를 다시 되짚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규의 재발견, 양구 장군의 재발견,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은 그 밑에 백성들과 싸우던 쫄따구라고 하죠. 병졸들의 힘이 합쳐져서 그 장군과 함께 이겼다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었다. 그런 모습을 그려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 명량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고깃배를, 작은 배를 이끌고 와가지고 일본군과 함께 싸웠던 그 장면이 떠오르듯이 굉장히 그런 묘사들은 굉장히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려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늘어나지 않았나, 이 사극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귀주대첩이라는 육전의 승리, 그리고 살수대첩 같은 육전의 승리라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또 많이 육지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육지전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의 역사를 되짚을 수 있었던 사극이었다. 그리고 이 사극을 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또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 여요 전쟁이라고 하죠. 여요 전쟁 굉장히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다음에 여몽 전쟁, 몽고와의 고려 몽고의 전쟁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꼭 준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몽 전쟁 이야기도 한번 기대를 해주십시오. 고려 거란 전쟁 아직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시간이 나실 때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양규 장군이 나오는 씬과 마지막에 또이 최종 전투 씬까지 끝까지 한번 보시라는 그런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